8, 7, 6, 5, 4, 3, 2.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충청북도 충주. 올 들어 첫 공식 대회인 2012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열리는 이곳에서 3명의 소녀를 만났다. 장차 WK리그를 이끌어갈 그녀들과의 유쾌하고 상쾌한 수다. 지금부터 그녀들을 함께 만나보자. 저는 강원도립대학교 주장을 맡고 있는 전은하라고 합니다. 포항여자전자고 2학년 하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여대 축구부 이정은입니다. 보통 축구선수들은 한 경기에서 10km 안팎을 뛰고 체중이 2-3kg 빠진다고 한다. 쉽게 말해 경기가 끝나면 소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라고. 이렇게 힘들게 경기를 뛰고 나면 그녀들은 대체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겼지만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저희 플레이 잘 안 났거든요. 더 잘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경기는 플레이는 되게 괜찮았는데 골 결정력에서 좀 부족했었는데 그래도 PK 실수도 했는데도 이제 막판쯤에 뒷심 발휘해서 이제 골까지 넣고 또 마무리까지 잘 한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한 경기 뛰고 나면은 좀 힘이 없어서 좀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좀 힘들 정도로 항상 한 경기 모든 거 다 쏟아붓는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뒤에서 게임 못 뛰는 친구들이나 더 반대로 생각해요. 제가 게임을 뛰면은 그런 서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제가 더 많이 챙기려고 그런 부분 더 노력해요. 경기란 것이 원래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법. 그녀들이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안 좋죠. 불안하고. 그래도 계속 뺏겨도 계속 돌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잘 돌아가고. 골대 앞에서 더 집중해라 하고 더 신중하게 차라. 너무 급하게 찬다고 그런 얘기예요. 좀 아쉽긴 했는데 그런 거 계속 끌고 가면 플레이가 또 안 되고 하니까 빨리 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경기야 어떻게든 풀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녀들에겐 좋아하는 플레이, 좋아하는 선수들처럼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닐까? 바르셀로나의 사비랑 이니에스타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근데 제가 뭐 골 넣는 그런 것보다도 저는 만들어주는 거나 경기 조율하는 거에 있어서 더 희열을 많이 느껴요. 울산에 미드필드 보는데 원래 미드필드예요. 수비도 하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미드에 외국 선수 있거든요. 머리 좀 빡빡빡빡이고 SDB? 잘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는데 깜빡깜빡했어요. 그 수비에서 포항에 이제 용병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조란이라고 뒤에 알아요. 수비 미드필드 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재밌어요. 더 이제 공격도 할 수 있고 수비도 할 수 있고 힘들어도 뛰어다닌 걸 좋아해서 골을 만들어내고 승리하기 위해 그녀들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래야 마음에 후회가 없을 테니까. 뛰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말이 부족하게 되면 플레이도 까랑게 되고 이제 좀 미스도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말을 많이 하려고 이제 격려하면서 이제 말도 하고 이제 풀어 나가려고 이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일단은 소리를 좀 질러야 돼요. 소리를 좀 질러야 돼 크게. 그러니까 혼내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괜찮아 잘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끌어올려 주면 이제 애들도 이제 반응해 주면서 대답도 해주고 이제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수비들끼리 이제 밸런스 맞추고 내려 올려 이렇게 상대편 수비가 다가오면 이제 뒤에 간다 없으면 돌아서라 이런 얘기. 들어갈 줄 몰랐는데 어떻게 들어가니까 살짝 울컥했어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런 그녀들에게 감독님은 무엇을 주문하고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들은 감독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클리어 때리는 거. 클리어 때리는 거? 네. 이게 상대편 압박을 하면 이제 뒷공간을 노려요. 그게 클리어가 길게 나갔어야 됐는데 아까 짧게 나가가지고. 전은하 선수 어떤데 잘 삐져요. 잘 삐지기도 한데
제가 아주 그거 아주 그 채찍과 당근을 아주 강력하게 제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조금 빼딱선 많이 딴다 그러는데 이거 방송에서 나온 얘기 안 되는데. 아, 저희가 예. 또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뛰는 양도 많고 또 좋은 선수의 요소가 다분 있는 선수입니다. 아, 감독님요? 네.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네. 저 보기에는 좀 되게 엄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그 속에 이제 좀 엉뚱함? 좀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래요? 모래사장이랑 경포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힘들어요. 진짜요? 네. 진짜 힘들어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가끔씩 또 이제 힘들다가도 저희끼리 다시 막 즐기자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하면 또 참아내고 또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녀들이 축구 선수에서 여자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 바로 휴가. 꿈 많은 여고생, 여대생인 그녀들은 도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을까? 제가 원래 집이 지방 쪽이라서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올라서 이제 서울 사람이 된 건데 완전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구경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제 막 해보고 싶은데 우선은 몸 관리를 위해서 우선 쉬고 휴식하고 병원 가서 막 휴가를 주면 다 나가서 놀고 그러는데 저는 숙소에 박혀서 보통 자는 게 일이에요. 그냥 저 잠 되게 많아요. 제가 원래는 입이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몸 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많이 못 먹었는데 대학교 올라와서는 체력 소모하는 부분도 많이 크고 하니까 저희 주장 영주 언니랑 둘이서 저희 팀 내에서 제지라 소문났어요. 너무 잘 먹어서. 아무거나 잘 먹어서? 네, 아무거나 다 잘 먹고 밥심으로 뛰어요 저희 둘. 밥심으로? 한 끼에 한 두 공기씩. 일단 거리를 활보해야겠죠. 거리 활보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게요? 아, 장난이고. 네. 또 휴식 좀 취하면서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네. 일단은 이제 학교에 있는 동안은 휴가 받으면 자야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휴가를 받게 되는 순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은 한 3시간? 24시간 중에? 네. 아, 그 정도 아니야.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한 3시간 있다가 집에 밖에 나가고 막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놀고 싶어요. 쉬면서. 네. 뭐 하고 놀고 싶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냥 놀러 다니고 싶어요. 밀가루 종류, 라면. 빵? 라면. 라면? 네. 라면 이런 건 절대 안 나오고요. 그냥 밥으로 밥 반찬 이런 식으로 막. 네. 고기 반찬? 네, 그런 것도 나오고. 고기 반찬. 이 정도면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고 싶기도 할 텐데. 그런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그녀들이다. 저희가 일단 축구를 하게 되면 몸도 굵어지고 다리도 굵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일반 애들 보면 막 얄싹하고 이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10대도 다른 애들처럼 이제 좋게 재밌게 보내고 싶은데 운동만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그런데 또 그거에 또 저희는 이제 실업이나 가게 되면 보상을 받으니까 좀 참으면서 열심히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일방생으로 지내기에 평범할 것 같고 뭐 축구 선수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운동하는 거? 네.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요. 네. 뭐 특별하게 마땅히 떠오르지도 않아요. 뭘 딴 일을 했겠다,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떠올라요. 아무래도 축구만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막 꾸미는 거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지 한번 꾸며도 보고 싶고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도 가긴 가는데 그래도 축구가 그래도? 네. 축구 외에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는 그녀들. 그들에게 축구는 대체 뭘까? 축구를 해서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기억해주고 사람. 저 같은 사람 아, 저 기억하세요? 골을 넣는다거나 제 플레이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고 와 막 잘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면 거기서 이제 막 희열을 느끼고 막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몸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특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축구도 특별한 그런 거 막 뭐다 이렇게 꼽을 순 없는데 그냥 좋아요 축구가. 거참 축구가 그렇게 좋나? 그렇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 열심히 해야겠지.
그러나 이왕 하는 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축구 선수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아까 말했듯이 미드필드에서는 그 제가 말한 선수처럼 되고 싶고 네. 네. 수비에서도 그 안정적이고 그 조란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를 잘 알고 후배들이나 누구든 존경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딱 한국 여자 축구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사와 선수가 발롱도르 그런 걸 받았잖아요. 한번 월드컵 우승을 하고 그런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상도 받아보고 싶고. 우선은 유럽 무대 가면은 세계 무대 가면은 진짜 막 힘 같은 거 파워나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 몸으로 많이 느꼈고요. 또 이제 더 세밀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센스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천상 축구선수인 그녀들, 아름다운 그녀들의 끝인사도 참 축구선수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작정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면 재밌으니까 또 배울 것도 많고 관심 많이 가져주고 재미로라도 이렇게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자 축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결승 꼭 갈 거니까 중계해 주는 것도 봐주시고 또 여자 축구에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한 말씀. 얘들아 우승하자. 화이팅. 저뿐만 아니고 이제 여자 축구 자체에 큰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올해 또 8월에 20세 월드컵이 일본에서 열리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테니까 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남기는 인사를 뒤로 하고 그녀들은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들은 참 예쁘고 정말 순수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그녀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여자 축구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운 그녀들의 예쁜 인생과 멋진 축구를 응원해본다.